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16번부터 30번까지 검소사 면접 준비를 같이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상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출퇴근하는 시간대에 그냥 틀어놓고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카드 형식으로 문제를 내어드리게 되면 잠깐 정지하고 스스로 답을 해보고, 또 이제 제가 준비한 답안과 얼마나 비슷한지 좀 비교 대조해 가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6번부터 30번까지 같이 문제를 풀어갈 건데, 포장의 종류는 각각 무엇인가? 총세 가지 종류의 포장이 있죠. 예, 개장이 있고, 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외장이 있죠. 예, 개장은 영어로 말하면 유니터리라고 하고, 내장은 인테리어. 그리고 외장은 아우터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개장은 소매 단위 하나하나 개별 포장하는 말 그대로 개장이고, 내장은 그 개장품을 묶어서 재포장하는 것이 내장이며, 외장은 내장을 목재 또는 골판지 등으로 된 상자에 재포장하는 것이 이제 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 문제입니다. 일반 조교와 현재 조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그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면접 준비생들은 꼭 말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일반 조교는 앞으로 발생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 대한 조교를 미리 기록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어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보편적으로는 이제 SNR이라고 해서 Ships Not Responsible이라고 하는 이제 이 화주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조교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선적 지시서를 발급할 때 기록을 하게 되고, 현재 조교는 검수 과정 중에 발생된 조교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좀 쉬운 걸로 준비했습니다. 18번. 네, 18번은 현재 조교 중 페리오트 로드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제 수출 화물에, 수입 화물이 아니라 수출 화물이죠. 수출 화물에 본선 적화 이전에 이제 운송 중에 자체적으로 발생된 손상 조교입니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선 적화 이전에 운송 중 자체적으로 발생된 손상 조교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수출 화물이라고 했나요? 예, 수입 화물입니다. 수입 화물. 자, 그 다음에 19번에는 녹슬다의 조교는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이런 질문도 나왔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녹슬다, 러스티죠? 러스티. 굳이 스펠링 말하자면 RUST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질문에 물어봤다라 그래요. 역대 그 선배님들이 이제 나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니까, MOI 그 IMO를 물어보는 어떤 이 수험생도 있었고, 또 EDI의 약자를 물어보는 수험생도 있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MIMO란, IMO는 위험물을 관리하는 이제 조직의 어떤 그큰 조직체를 말하고, 국제 회사 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자는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이라고 설명하면 되겠고, EDI는 그한 권으로 끝내기 그 검수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검수실무라고 하는 검정협회에서 발급되는 그 책에 보면은 챕터 5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EDI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도 알아야 되냐면은 CVO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알아둬야 할것 같은데, 일단 EDI는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그 질문이 있었으니까요. EDI는 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서 출항 또는 입항 전에 문서를 주고받는 어떤 이 시스템을 두고 말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 EDI를 통해서 어디에 이 문서가 그 송달이 되냐면은 이제 뭐 선사도 되겠고 또 세관도 되겠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검수 시 기재 필수 사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대요. 차량 검수 시에 기재 필수 사항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차량 소유주 명, 두 번째는 차량 손상 상태, 세 번째는 차량 도난 상황. 이세 가지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한 장의 철판이 부분적으로 변형됐다. 이거를 영어로 저교로 설명해 보시오. 이런 질문도 있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거를 영어로 저교를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말을 해봐라 라고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시 스틸, 왜냐면 철판이니까 CC 되겠죠. 원시 스틸 플레이트 파틀리 디폼디드. 그래서 이제 한 장의 철판이 부분적으로 변형됐다. 부분적으로는 파틀리 변형됐다는 디폼. 하지만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디폼디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이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ISO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 아까 그 IMO의 확장된 그 질문 중에 하나로 제가 준비한 겁니다. 이제 당연히 ISO에 대한 약자는 알고 계시겠죠?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국제 표준화 기구인데, 검수 면접에선 이게 어디에 쓰여지냐면은 그 컨테이너 규격, 그거 물어보는 건데요. 그 컨테이너 규격에 대한 ISO 번호는 2859-1입니다. 예, 2859-1번이 컨테이너 표준 규격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과거 기출 문제에 한번 나왔었죠? 2017년인가요? 2018년인가요? 한번 이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단골 문제라 그래요. 24번은 어떤 문제냐? 24번은 테어웨이트 뭐다 알고 계시죠? 다 아는 그런 문제인데 말로 설명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일단 한국어로는 이제 자중이라고 하죠. 자중. 자중이라고 하고 포장 무게로서 빈 컨테이너의 무게를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중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그 맥시멈 크로스웨이트에서 이 자중을 빼게 되면 그순 중량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으로 넘어갈 건데, 문제가요, 그 과거에 2013년, 2014년, 2015년도까지 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당 질문이 보통 이제 최소 5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이렇게 질문이 적용이 됐다라고 하고, 2018년, 2019년, 작년이죠. 이제 이분들 말에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세 문제 물어봤다고 하고 어떤 분은 다섯 문제 물어봤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문항수를 조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답변할 게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한 가지를 알더라도 확실하게 좀 이렇게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맥시멈 페이로드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최대 적재 중량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만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대 적재 중량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물어봤다라 그러더라고요. 2016년도 면접에 이 질문이 나왔대요. 그래서 20피트 컨테이너의 박스 한개 단위를 어떻게 통칭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뭐냐 이거예요. 네, TEU죠. TEU, 20 foot equivalent unit. 네, 20 foot equivalent unit. TEU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20피트가 컨테이너 규격의 기본이 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자, 이제 27번입니다. 알루미늄 컨테이너, 철제 컨테이너, 또 FRP 컨테이너, 예,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는 컨테이너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냥 통으로 물어본 어떤 면접관도 있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 알루미늄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비쌉니다. 비싸고
경량성, 내구성이 좋긴 한데, 그 강도가 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저렴하고, 강도가 이렇게 이제 높은데, 부식이 일단 잘 되고, 내구성이 짧다라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RP의 그 약자에 대해서도 한번 아시는데, F는 피버, R은 피버글라스, R은 레인포스, P는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버글라스, 레인포스니드, 플라스틱 이렇게 약자가 되어지는데, 참고로 이제 그 리퍼 컨테이너에 많이 쓰여지죠. 그뭐 냉동 컨테이너 이런 데에 많이 쓰여지는데, 그러하다 보니까 어떤 이 특징이 단열 효과가 있고, 대신에 이제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습도 변화 결점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28번, 내 기둥만 있는 운송용 컨테이너는 무엇입니까? 예, 플랫 렉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플랫 렉 컨테이너.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림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컨테이너의 장단점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면, 장점으로는, 이게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하역비 절감이 되어지고, 안전수송이 되며, 문전 서비스, 이제 바로 그 공장에서 공장으로 옮겨지는 문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대단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크레인도 설치해야 하고, 또그 다음에 이제 이 컨테이너 자체가 비싸고, 그 다음에 고도의 전문 지식이 요구가 됩니다. 이제 뭐 고도의 전문 지식이 요구가 되는 데는 일단 그 라싱 할 때, 고박할 때 이제 많이 그런 지식이 요구가 되고, 또 화물 종류가 이제 제한적이다라는 거, 이게 이제 단점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번입니다. 컨테이너 운송 중에 TOFC와 그 다음에 COFC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시오. 일단 먼저 약자에 대해서 설명부터 할줄 알아야겠죠. TOFC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 온 플랫 카, COFC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온 플랫 카,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겠고, 트레일러 온 플랫 카, TOFC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트레일러가 이제 철도 위에 실려지는 겁니다. 철도의 수송 장점과 트럭의 수송 장점을 결합한 운송 방식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COFC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화차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올리는 이제 그러한 아주 형식이 되겠고, 여기에 한 가지 추가돼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 캥거루 시스템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 TOFC에서 이제 발전된 방식으로 프랑스에서 연구 개발을 했고, 이 컨테이너의 그 화차의 높이를 좀 낮추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식도 하나 있습니다라고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일단 30번까지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했고요. 이 외에도 지금 제가 계속 물어보고 또 파악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문제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80번까지 문제를 만들었는데, 계속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많게는 한 100문제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와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제 영상이 계속 업로드 될 때마다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우리 합격해서 정말 이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는 저와 우리 수험생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